오늘의 이슈는 교육 격차, 후쿠시마 해수욕장 문이과 통합 수능입니다. 꿈은 크게 꿔라고 배웠는데 그 기회가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질까요? 치솟는 교육열, 하지만 점점 벌어지는 교육 격차, 주요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렇게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데요. 형편이 어렵거나 외지에 있는 중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8만 명이 넘는 중학생과 2만 2천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멘토와 멘티로 만났는데요. 평일엔 접근성이 뛰어난 대도시 중심, 그리고 주말엔 중소도시에 찾아가서 수업을 하고요. 방학에는 읍면 도서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합숙 캠프를 하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드림 클래스의 멘티가 되는 기회, 소외계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멘토 중에는 드림 클래스로 교육받은 멘티 출신도 있어서 나눔이 나눔을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생 멘토에게는 봉사의 기회를 넘어서서 장학금도 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좋은 혜택들, 중학교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요. 대학생들은 상하반기에 모집 공고가 뜨니까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세요. 배움을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주는 노력, 우리 사회의 숨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빅픽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후쿠시마 해수욕장이 8년 만에 재개장해서 논란이 됐었죠. 후쿠시마 원전 인근 피해 지역에서 개장한 해수욕장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 폐쇄됐던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세계현의 해수욕장 69곳 중에서 30곳이 재개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현의 해수욕장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겨우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방사능 오염과 함께 쓰나미 피해로 모래사장이 쓸려나가고 또 집안이 치마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폐쇄됐었는데, 일본 정부는 방파제 같은 각종 안전설비를 재정비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 복구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 제기된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성화봉송과 야구 경기도 열릴 예정인데요. 올림픽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도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부흥올림픽으로 정의한 만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포함해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극복하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수능 날을 생각하면 그 얼어붙을 것 같은 그 느낌 기억하세요? 저는 벌써 이걸로도 안 새기는데, 예, 그렇다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들은 조금 더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이 친구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문이과 구분을 없앴고요.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 선택을 각각 두 과목씩 응시를 하게 됩니다. 문항수는 공통에서 75%, 선택에서 25% 비율로 출제를 하는데요. 사회과학탐구에서도 계열 구분을 없애고 생활과 윤리, 물리학 등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보면 됩니다. 상대평가였던 제2외국어, 또 한문은 절대평가로 바뀌었고요. 9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이번 계획은 문과와 이과를 통합한다라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효과는 어떨지 두고 봐야 됩니다. 서울대 등 8개 대학들이 이미 자연계열 입학생들이 치러야 할 수능 과목들을 특정을 했거든요. 어차피 공부해야 할 과목들이 벌써 정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문이과 통합의 취지처럼 진짜 융합형 인재를 위한 입시 전형은 어떻게 해야 마련이 되는 걸까요? 지금 고1들의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에 치러집니다. 모두가 바뀌는 수능에 잘 적응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나저나 이제 아랍어 로또랑은 안녕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다솜 선배 휴가로 제가 내일도 나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너무 더운데 에어컨 길만 가득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 쐬세요. 안녕.